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 무료 컨설팅 전문 기업 하이존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핫한 브랜드인 솔라엣지 태양광 인버터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엣지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로 기존 태양광 발전 설비의 전력 생산 및 관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스마트 인버터 솔루션을 PV 시장에 제공하는 에너지 분야 글로벌 대기업입니다. 솔라엣지 한국 지사는 2017년 설립되어 영업, 서비스, 마케팅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약 50에서 60메가와트 규모의 사이트가 국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솔라엣지는 2014년 처음 글로벌 인버터 마켓 10위권 내 이름을 올린 후 2018년부터 지금까지 연간 판매량 1위를 달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솔라엣지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엣지는 단순히 인버터를 판매하는 인버터 제조사가 아닌 태양광 솔루션 회사로서 국내에서는 상업용 제품에 한해 파워 옵티마이저, 인버터, 그리고 모니터링 플랫폼을 판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라이트 제품의 경우 일반적인 타사 인버터와는 다르게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단순화된 인버터와 안전 및 최대 출력 점 추적을 담당하는 파워 옵티마이저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파워 옵티마이저는 전력 생산의 극대화뿐만 아니라 세이프티 모드 기능을 통해 미국 NEC, NFPA에서 요구하는 라피드 셧다운, 얼크펄트 디텍션 등의 강화된 보호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솔라엣지는 파워 옵티마이저를 통한 모듈의 개별 MPPT가 가능하며 같은 스트링 내에 다른 모듈과 독립적으로 전력을 생산해냅니다.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외부 요인에 의해 감소하는 발전량을 약 2에서 3% 정도 줄일 수가 있고 향후 모듈이 고장난다 하더라도 비슷한 용량대의 모듈만 교체만 해주시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굳이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동일 제조사, 동일 모델의 모듈을 재고로 확보하여 쌓아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여기 명시된 더 높은 에너지 생산량에 대해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한번더 말씀드리면 솔라엣지 제품은 발전량이 타사 인버터에 비해 더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음영, 이물질 등에 의해 손실될 수 있는 손실 에너지를 보존해주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산해내는 발전량의 합이 더 많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 20년 정도 지나 모듈이 노후화되었을 경우에는 연간 발전량 차이가 더 많이 날수 있을 것입니다. 솔라엣지 제품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가 옵티마이저의 모듈이 결선되는 만큼 모든 모듈을 각각 모듈 레벨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솔라엣지 모니터링은 제품 구매 시에 평생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또한 화면에 표시되는 모듈의 배치는 실제 사이트에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구현이 가능하며, 모듈 고장 시 서비스 엔지니어가 직접 출동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를 통해 어떤 모듈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모듈 레벨로 가능하여 정기적으로 모듈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엔지니어가 현장에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발전 상태의 경우 색깔로 구분되어 밝은 파란색의 경우 발전이 매우 잘 되고 있는 상태이고 검은색 또는 짙은 파랑으로 색깔이 어두워질 경우엔 발전량이 저하되거나 모듈에 문제가 생긴 상태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PID나 기타 크리티컬한 문제도 모두 모듈 레벨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분석으로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솔라엣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미국 NEC, NFPA, UL 규격을 만족하는 인버터입니다. NEC 2017에서 요구하는 라피드 셧다운 및 UL 1699 인증을 통한 얼크 디텍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재 측면에서도 불이 나면 옵티마이저가 모두 출력을 1볼트로 내보내기 때문에 개방 전압이 아무리 높더라도 인사상의 재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현재 국내 규정에서는 요구되지 않고 있으나 전기안전공사나 한전에서도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어 추후 필수 기능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EPC 회사나 설계 쪽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내용인데요. 솔라이트 제품은 개방 전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보통 14에서 16직렬 정도로 스트링 설계를 하는 타사 인버터와는 달리 400W급 모듈에서는 최대 34직렬, 500kW 모듈에서는 최대 26직렬까지 한 스트링의 설계가 가능하며 전선, 커넥터 및 기타 결선에 필요한 자재 비용을 적게는 30%에서 해외의 경우 많게는 50%까지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솔라이트 솔루션을 이용하실 경우 더 많은 생산량과 낮은 유지비용 등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고 안전 측면에서는 강화된 기능 등을 통해 보다 신뢰성 있고 안전한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솔라에지 인버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 시청 후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전국 대표번호 1544-5579 또는 컨설팅 담당자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하고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보다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